세금이 안 들어간다라고 국민을 기만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국민이 세금이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요.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이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는데 국민의 세금을 투입할 시점이냐, 투입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투입할 것이냐라는 거에 관해서 지금 보다 네. 투명하게 논의하는 시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네. 우선 그 18조 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정확하게 결정이 안 됐거든요. 그래서 아마 이제 지금 김 교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 정확하게 인수위원회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예. 그 업무입니다. 그리고 이 인수위원회에서 나오는 방향을 가지고 이제 움직여야 될 텐데 다만 그 예를 들면은 뭐 그 컴코가 증자를 하고 또 돈을 좀 더 저기 빌려다가 국민 행복기금에 출자하고 행복기금은 18조 원, 10배 레버리지를 이제 조달을 해서 그 돈으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작업을 한다는 건데 그때 이제 그 배드뱅크적 관점에서 보면 은행이 가진 그 신불자의 부실 대출을 얼마에 사오느냐도 사실 중요합니다. 사실 그게 핵심이죠. 예, 그렇죠. 예,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거를 이제 금융권에서 좀 싸게 이 기금에다가 주게 되면은 오히려 기금이 크게 손실을 안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 예. 그걸 비싸게 가져오게 되면은 이제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. 그리고 손실을 볼 때 어떻게 그 손실을 보전할 거냐라는 것도 논의를 해야 됩니다. 다만 예. 세금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 상태에서는 아직 전혀 구조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좀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들어가고 안 들어가건 간에 그 구조를 명확히 해가지고서 어느 정도 손실로 커버할 거며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가 딱 설계도가 나오면 그럼 그 설계도대로 움직여서 그것이 국민의 동의를 얻어서 움직이면 되는 거라고 생각이 그 들고. 그런데 18조의 네. 그 내용에는 하우스포에 관한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죠? 아니죠. 예. 예. 그 하우스포 문제도 상당히 심각한 그 과제가 아니겠습니까? 우리가 그렇죠. 해결해야 할. 그 이제 지금 새 정부 출범하면서 이런 18조 원의 행복기금을 만들겠다고 결정한 그 이면에는 사실 우리의 지금 뭐 금융기관 부채 930조에 해당하는 게 심각한 문제라고 파악을 했으니까 했을 텐데 저는 이 내용을 얼마나 정확하게 정부에서 파악하고 있는지는 이제 앞으로 이게 스킴을 이 계획을 만들어가면서 이제 드러날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소득 분위별로 보면 1분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전체 아마 한 5% 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 한 45조 내지 한 50조 정도에 해당하는 1분위 소득자들이 갖고 있는 가계부채는 어떻게 보면 갚을 여력이 거의 없는 부류에 속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부류는 노령계층이 가지고 있는 부채 이거는 연세가 드신 분들이 새로운 소득원을 만들어내기 힘드니까 이 부채는 아마 갚아나기가 힘든 그런 부채다 그렇게 봅니다. 그리고 이제 더 큰 문제는 자영업자들이 갖고 있는 대출, 개인 대출이나 예. 중소기업 대출 형태로 갖고 있는 거의 한 300조가 넘는 그 자영업자 대출 이것도 보면 뭐 개인이 파산을 한다든가 하면 이것도 갚기 힘든 거라 이걸 과연 정확하게 어느 부분이 진짜로 갚을 수 없는 부분이고 회생 불가능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라고 그러면 그거를 골라내고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차등을 줘서 이 회생 프로그램으로 집어넣을 걸까 하는 이 문제가 뭐 그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아까 우리 김 교수님 이야기한 대로 이게 절대로 무슨 뭐 나중에 뭐 스스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게 뭐 수익이 난다 아니면 돈돈이 된다 그건 거의 불가능할 것 같고 어떤 형태로든지 예전에 우리가 뭐 희망홀씨라든가 이런 거 여러 개 해본 그 마찬가지로 한 10배 적게는 한 5배에서 10배 가까이의 회전은 돌리지만은 결국 원금은 없어지는 뭐 그런 형태가 근데 그것을 위한 그 전제에서 그 소위 그 자영업자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부실 자영업자에 대한 어떤 그 퇴출 문제도 전제를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사실 그 부분도 사실 말은 쉽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정책이 아닌가도 싶고 예. 실제로 그 식당 같은 경우에는요 예. 그 3년 지나면 80%가 문을 닫습니다. 그러니까 20%만 살아남고요. 예. 주점 같은 경우, 주점 같은 유흥업소 중에 좀 영세 유흥업소 같은 경우는 90%가 문을 이제 바뀝니다. 그러니까
그 지금 말씀하신 그 퇴출 문제는 오히려 뭐 엄청나게 퇴출이 되고 있는 거죠. 또 없어지고 또 생기고 없어지고 또 생기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자영업은 제가